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, 깔끔히 사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한칸 띄는 수는요. 여기 치중 가서 치중 이쪽을 끊으면 이건 사는 모양이 안 나오죠? 여기 어디를 놓을 데가 없습니다. 여기나도 상공도로 죽었습니다. 그러면 막는 수는 이건 여기서 살 수가 없죠. 그럼 거의 둘 데가 없는데요. 여기요? 무조건 이쪽을 두면은 이거 궁도가 지금 살수 있는 궁도가 안 됩니다. 여기 두면 궁도가 너무 좁죠. 이거 안 되겠는데요. 그래서 사는 수는 바로 이렇게 여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. 급소가 보여가지고 급소를 찌르고 치중하면은 이때 여기를 이렇게 한 집을 내면은 단수를 쳐도 이어주는 수가 있어서 양자충으로 여기 살게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치중한다? 마찬가지죠. 여기 신경 쓰면 안 돼요. 이제 한 집을 만들면 똑같은 모양이죠. 백이 둘수 있는 곳은 나와서 단수 치는 건데 살았습니다. 그래서 여기 사는 수는 여기 놓고 그럼 백이 이쪽에 두면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 집을 만들면 됩니다. 여기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없앨 수가 없죠. 놓을 데가 없습니다. 그렇죠? 살았어요. 그래서 첫 수. 요소만 찾아내시면은 거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.